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세요. 추운데도 용기 오셨네요. 네. 아마 예배당에 오는데 여러 가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었을 거예요. 날씨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구별된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생활을 예배처럼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경건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첫 번째 주제는 뭐였죠? 생각을 기도처럼, 기도 훈련, 생각이 기도가 되게 하는 거, 그런 훈련 해보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언행을 말씀처럼. 이것도 아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많이 고민하고 또 까맣게 잊어버리기도 했다가 다시 또 언뜻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오늘은 이제 생활을 예배처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1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뭐가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가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삶,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제물로 드려지는 거, 이게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과 예배가 분리가 안 되죠.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하고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 그것이 영적 예배다. 그래서 생활을 예배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생활이 예배가 되는 것, 그럼 예배의 특성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이 예배가 되려면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은 시편 150편 6절을 보시죠. 시편 150편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호흡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 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그 호흡이 있는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돼야 돼요. 들숨과 날숨 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찬양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 이게 생활이 예배가 되게 하는 거죠. 더구나 더 나아가서 이렇게 가죠. 생사의 문제까지, 결국은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고 호흡이 유지되면 사는 건데, 생사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로마서 14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생사가 주를 위한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죽을 수도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게 생활 자체가 완전히 산 제물이 되어 드려지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려지는 삶이죠.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위주로 모든 걸 희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생사를 초점을 맞추고 호흡마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 돌려드려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특성을 잘 아시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때보다 나보다 위대한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그를 기쁘게 하고 그를 찬양할 때 삶이 윤기가 흐르고 힘이 넘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 아파트에 동방신기가, 제 아파트 위에 살고 있었는데 저는 그 동방신기가 영화 이름인 줄 알았어요. 중국 영화. 잘 몰랐어요. 그랬더니 그냥 뭐 밤에 애들이 와 하고 그 소리를 들으면 자다 벌떡 놀래갖고 뭐 불난 줄 알고 일어나 보면 이제 걔네들이 공연 늦게 갖고 들어오니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은요, 낮에도 학교를 안 가고 거기 있어요. 그럼 얼마나 선생님께 혼나고 부모님께 혼나겠어요. 걔네들은 환란과 핍박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걔네들은요, 그 한번 살짝 스쳐 지나가는 그 자기들의
영웅들이죠. 그를 박수 쳐주고 기뻐해 주는 것이 얼마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신나게 하는지, 걔네들 어떤 시련과 핍박이 와도 좌절하지도 않아요. 그 아이들 중에 자살할 애가 없어요. 얼마나 그 누군가를 기리고 찬양하고 높인다는 게 삶을 행복하게 하는지,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아이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높이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죠. 옛날에 서태지 사건이 있었을 때 얼마나 많은 여러분의 언니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은 상처를 받고 실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우리가 어떤 스타를 찬양하는 것은 비교가 안 될 만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그 부어주는 힘, 또 우리의 삶 자체가 윤기가 있고 정말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삶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마틴 루터가 우울증이 심각하게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마티아스 벨러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편지를 써서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며 사랑스러워하시는 제사는 없다. 그러므로 슬픔이나 우울함이 당신을 위협할 때 당신은 말해야 한다. 와봐라, 나는 주님께 올겐을 연주해 드릴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즐거운 노래와 현악기의 음악을 즐겨 들으신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는 다윗이나 엘리사가 자신을 짓누르는 듯한 생각이 사라질 때까지 그랬듯이 즐겁게 악기를 연주해보라. 사탄이 다시 와서 당신에게 슬픈 생각을 넣어주고 근심하도록 충동한다면 용감하게 맞서서 말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지금 주님께 찬양드리며 음악을 연주해 드릴 것이다. 이처럼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할 때 진정한 치유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우울할 때 찬송가를 펴놓고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을 높여드려 보세요. 그러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나요? 그러면 그 소원을 이룰 수 없는 인간들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면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10편 135편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신들보다, 존재하는 모든 것보다 가장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높이면 그분이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니까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아무리 영적인 깊은 세계에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다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그 소원을 이루어주고 그들을 위경에서 고통에서 건져주고 구원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은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어렵고 힘들 때 구원받는 놀랍고 은혜로운 거죠. 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의 삶은 온통 주위가 엉망이었어요. 일제 앞제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면서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그 많은 동생들과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적들이 공격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끝까지 사셨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번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어떻게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렇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고 늘 함께 해주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혼자 두지 않고 늘 붙잡아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면 우리의 생활도 역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이 뭘까? 그것은 우리의 죄악을 도려내는 거예요. 우리의 악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예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예배. 여러분 신적 존재의 특징은 거룩성이 있죠.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지 그 천사들이 특히 슬랍이라는 그런 하늘에 속한 그런 그 실체는 천사죠. 날개가 여섯 개가 있는데 두 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를 나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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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천사들도 얼굴을 가릴 만큼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야기예요.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멸당하게 돼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돋보기를 가지고 먹종이를 이렇게 태우는 그런 장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가끔가다가 이제 개미가 다쳐서 죽은 게 있으면 돋보기로 햇빛을 해갖고 개미도 타나 실험해본 적도 있어요. 그 빛을 만드신 그분은 얼마나 찬란할까요? 근데 그분의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죄악에 먹빛보다 더 검은 죄악이 가득하고 우리는 타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빛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때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죄악이 있으면 우리가 타 죽으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고 싶어도 안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거룩한 예배를 드려요.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욥도 그래서 자기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욥기 23편 10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 지금 욥은요 하나님이 정한 길을 자르나 치우치지 않고 따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입술에 나온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자기 자신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닥치면 어려움이 있으면 이 고난을 통해서 순금과 같이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정말 순금처럼 내가 나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예배처럼 드린다는 거 거룩한 산 제사로 거룩한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죄의 요소를 지금 도려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술 마시는 거 담배 피우는 거
그리고 마약을 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게 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생활 속에서 자신을 절제하고 처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아니 목사님,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담배 피우는 게 죄입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냐 아니냐로 지금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거 아니에요. 생활을 죄 안 짓기 위해서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생활하는 거고 거룩하기 위해서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예배적인 삶이니까. 그러면 술 마시는 게 거룩해요? 여러분, 담배 피우니까 아주 거룩해 보여요. 연기가 뽀얗고. 거룩한 삶. 담배를 피우니까, 야, 너 잘한다. 폐병 빨리 걸려서 나한테 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리 남이 다 해도 안 할 수 있고, 그걸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마약과 음란한 행동들과 거짓말과 사기치는 것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잖아요. 거룩한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거룩한 사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해코지가 되는 것은 단호하게 잘라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만지지 않아야 될 것을 만지는 손이라면 찍어내버리고 가지 않아야 될 것을 자꾸 가게 되는 다리라면 찍어내버리라. 보지 않아야 될 것을 계속 보게 해서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고 내 마음을 더럽힌다면 그 눈을 빼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에 남는 게 없겠네요. 그죠? 예수님은 그만큼 단호하게 거룩을 향한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결단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거죠. 이 정도보다 더 철저하게 거룩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님 아는 지식에 방해가 되는 거,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은 다 해로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심지어 그런 건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니, 내 시간 내가 맘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누리는 거 어땠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거룩한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누릴 수 있는 걸 다 끊어버리고 점점 예수님을 깊이 사귀고 주님을 만나는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손, 발, 눈 빼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럴 정도로 그리스도와 친밀하기를 원했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고 행복한 걸로 알았어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살면 여러분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는 삶일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광채가나고 멋지고 가장 예술적이고 가장 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꾀죄죄한 삶이 아니에요. 그 오해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가장 위대하고 멋져요. 그러나 내가 누릴 것 다 누리고 즐길 것 다 즐긴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내 몸을 칭칭 감는 거미줄 같아요. 나를 사방에 못을 박는 대목같이 내 삶을 꼼짝달싹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 있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하게 시간과 또 취미생활 이런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절제, 이게 거룩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실제로 내 물질과 시간을 많이 드린다고 하더라도 더 깊은 의미에서 거룩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더 완전한 거룩을 원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있다면 그것도 문제죠.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으면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영광받기를 원하는 것. 예를 들면 초대교회를 생각해보세요. 초대교회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은요, 재산의 절반을 헌금을 했어요. 그럼 얼마나 훌륭한 일이었냐. 그런데 그래놓고 죽었어요. 왜요? 바나바라는 유력한 부자가 자기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자기는 선교사로 떠났거든요. 모든 사람이 바나바를 존경하고 너무나 사랑하니까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전 재산을 팔기로 결심을 했는데 내려고 생각하니까 아까워갖고 절반을 숨겨놓고 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성령을 속인다고 베드로가 바로 책망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남편이 죽고 나가는데 아내가 들어왔는데 그 아내에게도 물어보니까 전 재산이냐? 그랬더니 네, 그랬다가 아내도 죽었어요. 여러분, 가장 억울한 사람들 아니에요? 전 재산의 절반을 헌금해놓고도 죽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인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자신들을 우상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헌신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진실성 있는 헌신을 귀하게 여기죠. 요한복음 5장 44절에 이런 것이 얼마나 일반화되어 있고 지금 현실의 우리의 모습인가를 예수님의 가슴 아프게 이야기한 내용이 나오죠.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너무 발버둥 치지 마세요. 그게 정말 피곤한 일이에요. 그 사람한테 인정받아봤자 얼마 못 가요. 근데 서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인생이 되지 마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갚을 수 없는 인간에게 왜 영광을 구하냐. 인간은 아무리 알아봐줘도 칭찬해도 곧 죽고 기억력도 없고 없어질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영원한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위선을 부리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왕이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성이 들어오니까 덩실덩실 춤을 춘 거. 왕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무 좋고 어쩔 줄 모르다가 그냥 왕복이 벗겨지고 바지가 후루룩 다 내려갔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막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느라 완전히 하나님께 몰입돼 있으니까 미갈이 보고서 그 왕비죠. 사울왕의 딸인 미갈이 보고서 다윗왕이 오니까는 천한 계집종 앞에서 하체를 드러낸다고 채통머리 없다고 책망을 하니까 다윗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사람들 앞에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지라도 너에게만은 높임을 받으리라 하면서 미갈을 상대를 안 해버려요. 미갈은 영원히 애를 못 낳는 그럼 버림받은 여자가 되죠. 여러분, 다윗 왕은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도 왕으로서 서 있는 게 아니라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찬양했어요.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경건한 모양으로 위엄을 차리고 뭔가 엄숙하게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는 게 거룩이 아니고 하나님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를 만큼 하나님에게 몰입해 있는 상태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향해 있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렇게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 같았지만 그거는 거룩하게 아니라 죽을 죄를 짓는 추하고 더러운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아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됐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위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전체를 값으로 샀으니까 나도 주님께만 소망을 둬야 돼요. 내가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기타도 있고요, 또 건반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마이크도 있지만 이게 술집에 있으면 거룩한 게 아니겠죠. 이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연주하고 사용되니까 거룩한 게 된 것처럼 똑같은 여러분의 몸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이 되면 거룩한 거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세속적인 쾌락을 위해서 쓰면 그게 추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전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요. 우리의 예배드리는 요 예배당 안에서의 순간만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순간은 삶의 현장에서거든요. 여러분 친구들을 만날 때, 사업을 할 때,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있기를 원하니까 바로 거룩한 일상이 되어서 너를 떠나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샘이라는 강아지를 키웠는데 잉글리시 코카 스파니얼이라고 이게 윤기가 잘 흐르는 그 아주 짙은 밤색의 강아지를 두 마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새끼를 낳아서 이제 두 마리가 있었는데 이 개가 얼마나 똑똑한지 골목 끝에서 제가 아주 먼 끝에서 벌써 개가 막 점프를 하고 뛰고 뭐 주인 온다고 난리에 발소리를 안 듣고 그런데 그 저희 집이 그 약간 이게 계단이 높게 있었고 문을 열면은 이 개는 항상 점프해서 제 품에 안겨요. 너무 좋아갖고 문을 탁 여는 순간 탁 안겨요. 그러면 내가 더 안겨. 근데 어느 날 비가 축축이 내리는 날이었고 아주 오랜 시간 와서 이제 아마 그 똥이고 뭐가 엉망이 돼 있을 텐데 온몸에 지금 묻어 있을 텐데 아 이게 문을 열려고 하는데 이게 막 벌써 점프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막 주인 왔다고 막 좋아서 막 끙끙 짖으면서 제가 얼마나 고민하게 문을 여는 순간에 아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제발 점프하지 마 쌤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하면서 문을 여는데 걔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점프해서 쟤한테 안기잖아요. 막 엉망인데 어떻게 있겠어요? 제가 할 수 없이 싹 피했죠. 뭐 그냥 깨갱 하고 떨어졌어요. 걔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주인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예뻐도 제가 양 보이고 이러고 있는데 그 더러운 걸 어떻게 안겠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되게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하면서 죄악이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여러분 어떻게 살짝 피할 수밖에 없는 게 물론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다. 더럽게 지더라도 품으시겠다. 십자가의 보혈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품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외면하는 거죠. 예배당에서만 하나님 만나요. 학교에서 약간 모른 척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뭐 그러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이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생활 그것이 생활이 예배가 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거, 살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놀았던 그 놀이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아주 오래됐지만 이런 거죠.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잠잔다. 이렇게 술래가 그런 술래가 이제 이렇게 이제 뒤돌아서 있으면은 저쪽에서 애들이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그러면 술래가 잠잔다. 그러면 이쪽에서 애들이 잠꾸러기 세수한다, 멋쟁이,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밥 먹는다,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그러면 죽었니 살았니 물어봐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제 애들이 다 긴장해 있죠. 왜냐하면 여우가 돌아서면서 죽었다 하면은 움직이면 안 돼요, 그죠? 살았다 하면 막 도망가야 돼요. 왜냐하면 뛰어가서 치니까 무슨 말하는지 모르죠, 여러분. 이런 놀이를 자체를 안 해봤죠. 불쌍해. 얼마나 재밌는데 뭐 핸드폰 갖고 게임하는 거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재밌어요. 얼마나 그 운동 순발력도 발달하고 그런데 이거 그것보다도 이게 뭐 정체성에 대한 확인을 하잖아요. 굉장히 철학적인 놀이들이 전부 다 자 보세요. 죽었니 살았니 묻잖아요. 죽었니 살았니 그에 대해서 긴장을 해서 들어서 죽었다면 가만히 있지만 살았다면 도망가야 되니까 죽었니 살았니를 얼마나 확인 상태를 확인하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내 예배가 죽었니 살았니 정말 내가 내 영이 살았니 죽었니 내 삶이 지금 사람이 사는 것 같이 사는 거냐 아니면 죽은 시체처럼 살고 있느냐 죽었니 살았니를 계속해서 묻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이켜보는 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 다음 뭐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으면 살아있는 거 죽은 거예요. 재물은 죽어야 재물이잖아요.
근데 산 제물로 드리려면 이거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지금?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살았니, 죽었니? 그걸 확인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 둘 살아있고 죽었고의 요 둘 관계에서 미묘한 자기 자신의 입장을 체크하고 확인하고 거듭 다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죽었니 살았니? 지금 계속해서 자기는 죽은 것이라, 율법에 대해 죽은 거다, 십자가를 못 박겠다, 죽었다 그러면서 나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러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거죠.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측면에서는 죽고 어떤 측면에서 산 거예요. 나의 자아에 대해서는 죽고 내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고 내 삶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내 자아는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걸로 확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일곱 교회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기아 교회가 있죠. 근데 그 라오디아 교회의 자아 인식과 예수님이 평가하는 것은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어요. 라오디아 교회는 굉장히 부자 교회에서, 그래서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하나, 예수님의 평가는 반대예요. 너는 너무 궁핍하고 헐벗어 있고 굶주려 있고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좀 가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생활이 예배처럼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이에요.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사람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보고 있고 생동감 있게 보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은 죽어 있고 쓸모없는 모습이라면 그냥 생활이 예배가 될 수가 없죠. 분명히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린 것 같지만 삶 속에서는 영혼이 완전히 죽어있는, 영혼이 없는 그런 세속적인 로봇 같은, 마네킹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자신의 파가라는 이야기가, 이사야서 1장에 유대인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뭐라? 너희가 마당만 밟을 뿐이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게 갖고 오는데 누가 너에게 요구했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너희가 지금 사람에게 보이려고 온다, 그건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마당만 밟는 헛짓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살았니 죽었니? 여러분이 조금 전에 들어오면서 찬양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의 찬양은 살아있는 찬양이고 어떤 사람의 찬양은 지금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멍하니 찬양하는 거죠. 몇 달 전에 제가 오비베 설교를 끝나고 집에 갔더니 제 막내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오늘 설교 영혼이 없어. 아주 충격이었어요. 이 녀석이 어떻게 알았지? 아빠, 설교에 영혼이 깃들여 있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이 녀석이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제 아이가 알 정도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의 찬양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살아있는 찬양이 죽은 찬양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건성이에요? 아니면 정말 살아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육체적인 욕망만 가득 살아서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에게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꾸미고 거기만 인생과 시간을 다 투자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아무런 아랑곳이 없다면 그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죠. 산 제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멋진 화음을 넣어도, 아무리 화려하고 예쁜 옷을 입어도, 아무리 교양을 잘 갖추고 굉장히 말을 세련되게 해도, 사회적인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일 수 있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막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시커먼 먹비보다 더 검은 죄가 가득한 곳에 임재할 수가 없죠. 도와줄 수가 없죠.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도 죄악 지을 건 다 지으면서 그렇게 혈기가 가득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겠어요? 임재하시는 순간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 시간마저도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생활이 예배가 될 리가 없겠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구하는 삶이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제 어머님은 굉장히 가난하게 평생을 사셨어요. 49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빨래할 때 들어보면은 그 추운 겨울에도 물 길러와서 빨래를 해야 되는데 빨래판, 나무로 된 빨래판에 빨래를 놓고 삶은 것을 빨래를 놓고 비누칠을 돼 있는 거죠. 그걸 갖다 이 방망이로 이게 빨래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세탁기가 없으니까 두르시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착착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착착 이러면서 빨래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빨래를 할 때는 하나님 우리 동천이 내 큰아들이 혹시 지은 죄가 있고 실수한 게 있으면 주님의 보혈로 이 빨래처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내 남편, 사랑하는 남편 혹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지은 죄가 있다면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주옵소서. 지금 여러분 어머니는 빨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빨래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몸이 질병 때문에 너무너무 약하셔서 산 등성이에 살고 있는데 걸어가는 게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끝나고 들어가는 길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힘드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뒤에서 밀어드리면 어머님의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면서 걸어가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하세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는 걸어간다고. 뭐 어머님은 지금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생활 자체가 예배가 돼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서 만나는 선배나 후배들, 또 여러분이 직장 생활한다면 직장의 상사들, 그 대할 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 너의 육체의 상전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이 하라고. 그 무슨 말이에요? 일을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할 때 여러분 학교에서 후배들에게 대하는 거, 직장의 부하들에게 대하는 것이 예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일하는 것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느 성도의 집에 믿음이 좋은 머슴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인이 그 머슴을 부르더니 너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나가라. 갑자기 웬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했더니 너 넷째 계명을 어겼다. 넷째 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어이가 없어서 자기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제가 매 주일마다 얼마나 철저하게 성수주의를 했는지 예배당에 가는 것이 주일 저의 가장 중요한 일과인 걸 아시면서 어떻게 나를 쫓아낼 수 있습니까? 제가 무슨 넷째 계명을 어겼다는 겁니까? 하더니 주인이 이런 말하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나가는 것은 꼬박 이행했지만 나머지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는 그 안식일의 계명은 네가 범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넷째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나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이런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린 요 모습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안식일 되게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 예배만 제대로 드린다는 것은 안식일에 대한 규정의 7분의 1만 지킨 거예요. 나머지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그게. 힘써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여호와의 안식일인 줄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활이 예배가 되게 하는 건 뭐예요? 학생이요? 공부 열심히 안 하는 거? 그 안식일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거예요.
내가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노력을 기우는 거예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생활이 예배가 되게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해야 돼요. 지난번에 그랬죠? 시험 볼 때 그 생각을 기도처럼 하라고. 문제를 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그 시험 자체가 기도가 되게 하라고. 여러분 삶이 온통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제 생활을 예배처럼 해라. 아주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 생활을 예배처럼 뭐냐면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다음에 생활이 거룩한 것이 돼야 돼요. 잘라낼 걸 잘라내고 구별하고 그리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모으는 거. 생활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산 제사가 되는 거죠. 예. 매일매일 삶의 순간순간이 예배가 되게 하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생애 자체가 예배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위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삶이 될 거예요. 꼭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죽은 찬양을 했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내 삶은 너무나 황폐해 있었고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는 예배를 드리는 형식은 있었지만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고 내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제 마음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한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니, 내 자아가 죽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내 안에 주님만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생활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내 섬김으로 내가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산 제물이 돼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너무나 강하고 가치없고 부족한 삶을 살겠습니까? 다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배우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주시고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산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귀한 독생자를 제물로 바쳐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생활 자체를 예배로 주님께 드리겠노라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